존나 비싸겠네 이거. 네. 아 오토바이 얼마나 하냐? 야. 이거 2만 원이야. 오토바이가. 진짜. 어 장갑 안 끼고 맞는데? 펜치고는 정말 싼 거예요. 그치. 메탈 빌드보다도 싸잖아. 그치. 이게 10 얼마? 마진 카이저 이런 애들 20만 원씩 하니까. 20은 요건 20 제가 오. 4만 원? 오. 어 디테일 장난 아닌데 이거? 냉랭. 아 결제도 안 했다 근데. 아 이거 뭐야 그거 없어. 있었잖아요 예전에 모델로 있는 마징 카이저 좀 요란하게 생겨 칼 2만 원 거 들고 있던 애 있잖아요 여기 잠깐 써 있어. 걔가 그 센티넬 마징 카이저 카피품이에요. 그 디자인 판권 사갖고 센티넬 마징 카이저가 2만 원거든요. 라이오봇이라고. 얘는 원래 출시가가 4만 6천 엔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 일본에서. 약간 크다 12대 1보다는 대략 한 10대 1 느낌인데. 어 간지 난다. 그 애니에서 나올 때 딱 옆에 그 그러니까 고칠 순 있대. 고칠 순 있는데 모스펫 여기 탁 하고 앞바퀴 빵 들어줘야 되는데. 와, 드디어 박스를 깐 모스펫이다. 두 개가 들어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고 바이크 원래 얘가 변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쟤는 타서 타서 변신해서 얘를 몸에 거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야. 오토바이를 오토바이가 백팩이 되는 거야? 여기 안에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백팩 되고 막 여기 장비 뭐 장비 다리랑 이런 데 파워도 밑에 있는 건 뭐야? 가슴대겠죠? 아, 멋있어. 베이스가 들어있다는 거는 없으면 직립이 아, 안 된다는 설명서가 왠지 느낌이 복잡해 보인다. 특징이 일단, 무거워서 일단 설명서가 복잡해 보인다. 그냥 태우기만 해. 변신이야. 정말 멋있네. 태우기만 해도 자세 나오지 않을까? 그쵸. 뭐 그 등짐 오토바이 같이 오토바이로 등짐 지듯이 있느니 그러니까 태우기만 해도 꽃도 이쁘고 이렇게 약간 완성성이 있는데? 비싸니까 아, 센티넬 비싸니까 센티넬이야 비싼 거야 완성성 있네 센티넬이야 우리가 사던 그 모데로이드 마징카이저 같은 카피품이 아니라고 이 핫토이 같은 느낌인가 이거 핫토이도 그럼 좀 더 계열인데 핫토이 급이라고 봐야지 어 얼굴도 있어 얼굴 따로 있고 아 그쵸? 헬멧이 안 벗어지는구나 이게 아 헬멧 헤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저는 올라가는데 와 베이스 베이스 성이 있는 거 봐. 오. 베이스 이쁘다. 오, 오, 베이스 성이 있다. 오, 광나. 형 데칼 붙여야지. 센티넬에다가도 데칼 붙이는 남자. 먹선 넣고. 것 같아. 빡칠 것 같아. 데칼도 들어있어? 아니지. 데칼 붙이라는 거지. 센티넬에다 먹선 넣고 데칼 넣는 남자. 우리의 델피 데칼. 안 나는 거 아니야. 델피 데칼 이용해 주자. 어, 근데 이것만 해도 이쁜데 이거? 야 이거 그냥 이런, 액션 피규어만 해도 이거 분리는 안 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쫙쫙쫙 변형이 돼요. 그거를 뒤집었어. 이거 안에 니가 도색을 해야지. 네? 이거 완성품이라고요. 완성품 저거는. 어, 중간중간 맛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원래 합금이에요. 헝겁이라니까. 아니야 이거 재질이 재질이. 아. 어 천재질이네. 여기 근데 이게 아 그러네.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 천재질이다. 중나성 있구만. 아 근데 뭔가 거시기가. 메탈 센티넬 쪽 저것도 있어. 그 금속도 들어가 있을 거리고 어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저 메탈. 오. 근데 뭐 얼굴은 뭐 얼굴 조형은 뭐 그래. 얼굴 조형을 보려고 산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메탈 빌드를 쩌리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금 금메이커. 야. 그리고 역시 페이시아의 또 스페셜한. 얘네들의 메탈 빌드가 가성비 좋아 보이거든. 어 맞아. 오. 메탈 빌드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 변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자, 변형 잘 이번에 변형을 잘해보자. 갑자기 나한테? 변형을 잘해보자. 난 엄두가 안 난다 진짜. 엄두. 이번 다음을 살려고 이제 건담 그 뭐야? 건담 대파리 애들까지 지금 주석했다고 난리던데. 거기 나한테 막 물어봐. 어떻게 주석해야 되니? 용산에 지금 서 있어. 지금 벌써 서 있어요. 금요일 날 나오는 건데. 어저께 주려고 하는 거라서 어제 말렸어. 오늘 아침부터 가라고 했어. 다 있을 거야. 와 이거 어, 진짜 바이크 이쁘다. 멋있다. 어 바이크가 진짜 잘 나왔다. 와 멋있네 이거. 있어. 내가 도움. 자 이건 두 대 사야 되겠는데 진짜 바이크 하나 변형 하나 이렇게 하나 사야 되겠는데 진짜 이런 거는 부담 없이 그냥 빡빡 움직여 줘야 된다고. 이거 하나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어설프게 그러니까 움직이면 없어. 안 된다고. 없어. 이것도 지금 국내에 없고 다 해외 배송밖에 없어 지금 남아 있는 게. 기묵률에네. 기믹이 죽이는데. 현재 발매는 세 개까지 됐어. 그 여자가 안 나왔을 거야 빨간색이. 빨간색은 안 나오고. 근데 저번에 일본 갔을 때 보라색이 있어 트랜스젠더. 그 머리긴 남자에 방금 보고 왔어. 애니 보다 왔어 유튜브로. 그러니까. 사지. 엄청 비싸? 그게 26,000엔이었어 그때. 그것도 30만 원 돈인데 그걸 하나 사버리면 주영이 말대로 150을 팔면 씨발 회식한다. 200에 팔려니까 200에. 그 정도 정성. 그 정도 정성이면 200은 받아야 돼 진짜. 회식한다 회식. 씨발 1차도 가서. 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
근데 다 같이 이제 업이 되는 거야, 업이. 옛날에 그 아재아 이름으로 팔아 있었는데 얘는 그때 좋지. 다리가 두꺼웠거든. 저거를 테이블이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 아, 그 등 쪽으로 딱 미쳤다. 뭐야, 벌써 이렇게 까진 거야? 응. 어, 미쳤다, 진짜. 저 이거 등 쪽으로 장착되려나 저게? 내 오토바이 안장 들어가고. 그니까 그때 딱 뒤에 홈 있고. 바퀴가 양쪽으로 되고. 네. 맞아요, 바퀴가 이렇게. 시원하다. 이거 진짜 애니에서 접어갖고 막 바이크 되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 원래는 상자형이잖아요. 저게 딱 저 사람들 상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상자는 레기오스에서 이렇게 딱 끄져 빼가지고 여기 있었으니까 꼭 그 군장처럼. 의자 의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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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근데 어 데칼 붙이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하지마. 아, 괜히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해. 저거 건메탈이라도 발라야 될 것 같아.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분해하다가 부러져 버리니까. 하기가 너무 불안해요. 그걸 얘한테 맡긴다고? 입고 조퇴보라고? 배고 헤맨다. 배고 헤맨다. 거기서 야 그냥 거기서 손 딱 놔. 이제 갱 끝이야. 이대로 끝이야 그냥. 이대로 시간을 던져. 오토바이도 아니고 백팩도 아닌 거예요 이제.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너가 너한테 주는 생일 선물 될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변형이 안 돼. 그래서 이러고 있어. 와, 이러고 있어. 변형이 안 돼가지고. 조인트 기믹 미쳤다. 와 이게 이렇게 손도 여러 가지 있네. 네 무장 손이 있으니까. 얘는 총이에요 무장. 태교의 손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이게 통째로 나오는구나. 그 도움 지금 손가락을 하나하나 다 도색을 하고 거기 네일 뭐 이렇게 막 사포질 존나 해주고 있으니까 왠지 존나 네일 아트 같은 느낌 있지. 그런 느낌으로 손을 갈았다. 근데 관절이 좀 깜짝이야. 인간의 빠진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인간의 관절이 아니게. 아 저거 라이다머가 있으니까 관절이 관절 보통은 잘 된다. 무릎 관절 불안해. 아 이게 네 됐어. 요 관절이 뭔가 다 해체한 거 같아. 쭉쭉고 그 개 좀 줘봐. 애기 좀. 허리도 빠진다. 나 빠진다. 어 허리 빠지네. 여기 좀 줘봐. 한번 볼게. 잠깐만 볼게. 피규어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요. 디테일은. 근데 좀 관절이 쑥쑥 빠져서 그렇지. 약간 롱맨 같아. 롱맨. 어 그런 느낌이죠. 실사판 롱맨이죠. 대가리가 그 큰. 이게 어디야 이게? 예, 네, 배 바이저도 열리죠. 바이저 열리고. 아 이게 바이저. 아 이게 뒤로 이렇게. 아니 씨. 아니 이 좁은데 센티넬. 센티넬. 또 잡혀. 이 좁은데 좀 신박한 주인공 기믹이 되게 많네. 좋다. 그래 여기 진짜. 최신판이니까 그래도 나름 최신판으로 나온 거니까. 이게 균형미가 있어. 이게 옛날 구판 조립 키트로 있었죠. 좀 작은 게. 그거 장난 아니던데요 인터넷에서 지금 가격이. 난리 없어. 입혀졌어. 그거 완전 허접인데 완전히 좌우접합이 허접인데도 7만 얼마인가 그러고 맞아. 있고. 없었고 좀 난리잖아. 네 그 저기가. 여기 접합선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야말로 레드선. 우리의 레드선. 이쁘다 야. 존나 이쁘다. 됐어. 앞뒤로 있던 게 그냥 뒤로 싹 가버리네. 지금 조이스틱 살 거면 이거 어때요? 저희 들어올 거. 똑같이 게임이 없어서 그래. 게임이.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PC에 연결해서 시그는 풀스 되고 다 시그는 월급의 한 60%는 이 프라이즈나 덕질에다 쓰는 것 같다. 그렇죠. 난 다음 달에 아니 부양해야 할 다음 달인가 스트리트 파이터 이제 마누라가 빙 뜯어 가는 것도 없고 얼마 좋아. 아니 어차피 그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저 새끼는 와 이거 균형미가 좀 좋네. 충실하게 막 하는데 메가드라이브도 지가 먹는 거 그건 해킹이 안 되잖아.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거지같이 먹어. 그런 거 문제야 저거. 그런 네트워크 기계는 그 막 맛집에 줄 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그런 거면 위를 사. 위에 M을 안 되는 거 없다는데 위에 덕질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니요 PC로 M을 돌리면 되지 뭘 PC도 있으면서 그래. 감성팔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팔이. 아니 패드만 연결하면 되지. 감성팔이 집에서 내가 뭐 보려고 피어삭겠어. 내가 뭐 LP에 감성팔이 하려고 지금. 야 멋있다. 내가 검색해갖고 그 레트로 게임기 껍데기 한번 검색해볼게요.